안녕하세요, 르독입니다. 오늘 조립 오전에 계속하고 지금 밤이에요. 밤인데 아직도 조립할 게 이만큼이 남아있어요. 언제 집에 갈지 모르겠네요. 오늘도 뭐 12시 1시 넘어서나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거는 지난번에 구독자 1000명 달성했을 때 제가 글로 남겨드렸는데요. 구독자 이벤트로 경품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사실 제가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구독자가 지금 한 달 동안 이제 1100분이 넘었어요. 어제부로 1100분이 넘었는데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구독자가 1100분인데 유령이신가 댓글이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유튜브를 좀 활성화도 좀 시키고 이랬으면 좀 좋겠어 가지고 이벤트를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로닉스 방문해 가지고 이제 탐방기 이런 것들을 찍었잖아요. 그때 마이크로닉스 직원분들한테 제가 좀 이제 좀 비굴하지만 좀 쭈구리가 돼가지고 좀 뜯어냈어요. 부품들을 좀 뜯어내가지고 오늘 요 부품들을 좀 갖다 주셨거든요. 이제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인데요. G70 레볼루션이라는 마우스예요. 마이크로닉스에서 이제 좀 잘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단어와 샵단어 기준으로 좀 전에 확인하니까 48,000원이더라고요. 요렇게 생겼습니다. 뭐 제가 이걸 개봉을 해서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경품으로 이벤트 경품으로 나갈 건데 받으시면 이제 뜯겨져 가지고 받는 것보다는 새거 이 상태 그대로 받는 게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거는 개봉을 하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닉스의 4세대 광축 완벽 방수 게이밍 키보드 X40이라는 제품이에요. 얘도 지금 43,000원짜리고요. 저는 이거를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600W 80플러스 스탠다드 인증받은 제품. 뭐 지금 단어 들어가면 뭐 거의 제일 판매 순위 제일 높은 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얘도 지금 53,500원짜리인데 요것도 지원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닉스의 또 다른 브랜드 쿨맥스 요 600W 토러스 제품도 80플러스 브론즈 인증받은 제품이고요. 55,000원짜리예요. 얘도 하나를 주셨고 케이스도 지금 얘는 T300이라는 케이스고요. 최저가 기준으로 38,500원짜리네요. 38,500원. 요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500V 얘는 59,000원짜리예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T500V입니다. 얘는 이제 LED를 이렇게 모드 변경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어요.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. 이렇게 지금 6개를 지원을 해 주셨고요. 이걸 한 번에 드릴 건 아니에요. 제가 뭐 일주일에 뭐 몇 분씩 해가지고 주차를 한 4주차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어찌됐건 간에 뭐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고 키워나가는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드릴 건 아니고요. 주차를 나눠서 드릴 겁니다. 근데 이제 요거 6개만 가지고 이제 주차를 나눠서 드리면 너무 좀 없어 보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좀 추가를 시키려고 합니다. 요 두 개는 에즈락의 타이치 마우스패드고요. 하나는 이제 17,000원 정도 하는 애들이에요.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래픽카드 지지대 요 4종 제가 그래픽카드 지지대 그때 리뷰했었던 애들이고요. 얘네들도 다 각각 10,000원씩 하는 제품이고
요거는 이제 AMD에서 지원을 해주셨어요. 사실 몇 장 더 있었는데 제가 뭐 누구 주고 이래가지고 요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. 요것도 지금 뭐 중고나라 같은 데서도 뭐 2만원 넘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한정판입니다. 마우스패드. 그리고 블루아이티에서 마우스패드를 3장을 지금 지원을 해주셨어요. 사실 조금 더 받았는데 그거는 제가 조립 의뢰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넣어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20장 블루아이티 20장 마우스패드. 얘는 이제 방수복 재질이어가지고 뭐 방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. 이렇게다가 이걸로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도 한 주에 한 두세 분 이상씩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요거 여섯 개 요거 한 10개? 한 15개? 20개? 요 정도 되는데요. 이거 말고 이제 제가 상품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할지는 저도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정하지를 못했어요. 요거는 이제 제가 차차 정하도록 하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구독자가 지금 1100분이 지금 됐는데 이게 뭐 빨리 늘어난 건지 뭐 엄청 더딘 건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뭐 재미없는 채널 구독해 주시고 항상 영상 올릴 때마다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좀 많은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얘기들을 몇 번 했지만 굉장히 좀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요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영상 찍고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 뭐 욕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이제 그 영상을 찍으려다 보니까 굉장히 더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저는 처음에 이제 약간 19금 방송처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컴퓨터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좀 필터링을 좀 많이 해서 순화하고 했더니 뭐 건질 게 없더라고요. 너무 재미가 없는 노잼 방송이 되고 뭐 이런 것 같아서. 근데 또 원래 제 스타일대로 하면 다 삐삐거리기만 하기 때문에 뭐가 뭐 전달이 안 돼요. 뭐만 하면 이제 막 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전달이 안 돼서 일단은 이렇게 좀 소개를 좀 시켜 드렸고요. 제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저희 와이프랑 좀 얘기를 해서 유튜브 쪽이랑 이제 블로그 쪽에다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. 정해지는 대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로닉스 지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나중에 이제 제가 유튜브 더 커가면 더 많이 그렇게 할 거예요. 마이크로닉스도 저한테 많이 네 일단 이만 할 거고요. 다른 뭐 부품 뭐 회사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구독자분들한테 뭐 지원해 주실 생각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. 마다하지 않습니다. 대신에 무조건적으로 그 뭐 지원을 해줬다고 해서 그 업체 제품이 안 좋은데 좋다 이런 그런 소리는 안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자신 있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지원해 주시면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열심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